비엔나 거리를 걷다 보면은 화장실이 하나 보이는데요. 화장실 사인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WC 보이시죠? 근데 이게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써 있는 글씨 뭐라고 읽지? 아무튼 이렇게 써 있으면 남자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남자, 어? 여자들 들어가시네? 여기가 남자인데? 아닌가? 여기 남자인데? 근데 왜 여자가 들어가지? 남자 화장실에? 아까 전에 화장실 표지판에 다 맨이라고 써있는 사인이 여자가 맞습니다. 영어로 레이디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잘못 들어간 거 맞아요. 남자 화장실에. 여보, 네? 화장실 잘 갔다 왔어? 네. 무료 아닙니다. 난 무료였는데? 아마 어쩌면 남자 화장실도 돈 내는 데 있었을 거예요. 아니 소변기까지 들어가는데 돈 안 받더라고.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통로까지 그 뭐지 돈 받는 데가 없어. 기계가 없거든요. 근데 딱 내려가, 계단을 타고 내려가. 그러면 거기 옆에 사이즈에 아주머니가 계세요. 돈 받는 아주머니가 막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딱 내가 그래서 아 사람들도 막 망설이고 막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. 다른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. 그래서 입구 있지. 있으니까. 근데 딱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막 돈을 가리키면서 칸칸이 칸칸마다 화장실 입구에 0.5 유로라고 써있긴 써있었어. 근데 돈 내는 데가 없잖아요. 그렇지. 돈 내는 데가 없어서 그랬다. 그러니까 아줌마가 돈을 내래. 그래서 돈을 내고 0.5유로를 내고 내니까 문을 지정해줘요. 화장실 칸을? 네.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라고 했더니 문을 탁 잠그더니 뭔가를 탁 잠가. 아줌마니까. 못 나오면 어떡해? 나도 순간 뭐야 이게 감옥 같아. 왜냐면 어둡고 약간 오래된 앤틱한 감옥관처럼 돼 있었거든요. 나 여기서 잠기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에서 열리더라고. 근데 소변도 보고 그 안에서 손 씻는 것도 그 안에서 아, 다 그래? 돼요. 네. 남자는 달랐어. 그래요? 남자는 소변기 옆에 손 씻는 거 있어서 난 잘 눈물을 보고 씻고 나왔지. 그러니까 여기는 세면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칸칸이 들어가서 소변도 보고 손도 씻고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. 좋은 경험이네. 약간 무서웠어요.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. 비엔나 화장실 이용 후기 감사합니다. 신기했습니다.